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입니다. 대한민국 넘버 2 도시, 행정수도라고 불리던 도시인데 세종시 가보고 깜놀했었습니다. 진짜 해가 넘어가면 쥐죽은 듯 깜깜하고 정말 조용한 도시가 되었었죠.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도시인데 이렇게 40만 명이 사는데 도시인데 이렇게 조용한 도시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세종시 하면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대표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죠. 조용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만큼 도시의 활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활기는 사람들이 주변 상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죠. 상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면 낮이고 밤이고 도시가 엄청 활발해 보이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니 조용한 도시 세종시는 이렇게 상가 이용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 올 들어 세종 상가 물건이 경매시장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도 계속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한 영향이죠. 낙찰가율이 50%대인 반값 상가가 잇따르지만 이마저도 10개 중 3개 정도만 주인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억짜리 상가들이 5억에도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세종시 상가에 거품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고 상가들을 반값에 사도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공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세종 지역 상가는 2017년까지만 해도 경매 물건이 총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8년 13건, 2019년 76건 등이었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에 9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292건 경매가 이뤄져 전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세종 지역 반값 상가는 매년 늘고 있는데 찾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22년 세종 지역 상가 낙찰률은 평균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매 시장에 나온 10개의 물건 중 겨우 3개만 팔렸다는 의미입니다. 낙찰률은 2017년 이후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2017년 61% 수준에서 2018년 35% 수준, 2020년 38%로 상승하더니 2021년 23%로 확 떨어졌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죠. 세종시는 아파트 하나만큼은 정말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2022년에는 폭락을 했지만 2023년 올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분양가 대비하면 정말 2배, 3배씩 오른 동네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하기는 했죠. 그래도 아파트의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아파트 하나만큼은 잘 나간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돈 천만 원씩 상승했던 동네니까요. 하지만 아파트와 대비해서 상가만큼은 최악인 동네입니다. 분양가격은 아파트 뺨 7 정도, 아니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 3배 더 높게 분양되었었죠. 아파트는 수억에 분양해서 실거래 가격이 10억이 넘었다면 세종시의 상가는 10억에 분양해서 지금 매매 가격이 수억대로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종시에서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물건으로 통하는 상가, 세종시 상가는 무덤과 같습니다. 오래전 세종시 상가가 마피가 났다고 싸다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죠. 사도 되는지 그렇게 문의를 주셨다는 것은 본인도 확실치 않다는 것인데 확실치 않는 것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구 말렸는데 결국 많은 분들이 상가를 구매하셨습니다. 마피라는 것에 혹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고생 중입니다. 세입자도 못 구하고 은행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죠. 세종의 상가 공시률은 현재도 30%가 넘습니다. 각 구역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50%, 70%, 9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들도 많죠. 세종시의 상가를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은 엄청난 마피에 혹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에 40만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주겠지 라는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마피가 붙은 상가를 구매합니다. 10억짜리 8억에 산다, 7억에 산다 라고 하니까
엄청 저렴하게 산 것 같죠. 물론 10억에 산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한 것은 맞죠. 그렇게 마피 붙은 상가를 구매하고 그들은 헬게이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 분들의 소비 패턴이 세종시 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세종시 외에서의 소비가 더 큽니다. 역외 소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00만 원을 쓴다면 세종시 내에서 40만 원 쓰고 60만 원을 다른 도시 가서 쓴다는 것이죠. 수도권 공무원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 금요일 저녁이나 퇴근 후 수도권이나 대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수도권과 대전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 세종 상가들이 맥을 못 추는 것이죠. 세종시에 살고 있는 40만 명의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100만 원 쓸 거라고 생각하고 상가에 투자를 해서 상점을 열었는데 40만 원만 쓰고 60만 원은 다른 데서 사용하니 60만 원 어치까지 사용해야 수지가 맞는데 60만 원 어치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투자한 상가의 60%는 지금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곳들이죠. 사람들이 사용 안 하니까요. 다른 신도시 대비해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잘 인지하시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곳의 현황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 근교의 신도시들과 다르죠. 자체 소비가 많은 도시들의 상가와 역외 소비가 많은 세종은 엄연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마피가 붙어서 싼 상가라 구매하면 분양가 대비해서 그만큼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접근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소비 패턴을 모른 채 세종시의 상가를 보러 가셨다가 거의 대부분 상가에 붙은 엄청난 금액의 마피를 보시고 그 마피에 혹해서 분양가격보다 70%, 80% 수준의 상가를 구매했다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세입자를 못 구하다가 결국 다시 경매에 나와 구매한 가격의 50% 수준에 낙찰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 곳이 세종시입니다. 안타까운 지역이죠. 단순 상가의 가격이 싸 보였다. 신도시 상가는 분양가가 원래 비쌉니다. 절반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도 정말 많이 고민해보시고 사야 합니다. 감정가 10억이 넘는 상가 매물이 3억, 4억까지 떨어져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상가가 허다합니다. 한 세종신도시의 삼생활권 내 상가 물건은 금강이 뒤로 흐르고 세종시청도 앞에 있으니 입지도 나쁘지 않고 권리분석상 하자 물건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가 10억 수준에 매물 가격은 3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입찰하는 분들이 없죠. 임차인도 없어 대항력도 깨끗하며 명도의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6억대 물건이 2억대까지 떨어졌지만 구매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 상가를 보면 낙찰가율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세종 지역 상가의 올해 낙찰가율은 평균 59% 수준으로 감정가의 반값 수준입니다. 2019년 51%대, 2020년 58%대, 2021년 58%대 등 평균 50%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종 상가 경매가 속출하는 것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외면받기 때문이죠. 높은 공실률에 상가 공급 과잉 등이 누적되면서 세종 지역 상가는 투자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이 심해 공실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늘지 않는 한 물론 상가의 숫자는 지금 수준이어야겠죠.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 물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분양가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공급 과잉인 이곳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두 대박을 냈던 곳이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쪽박을 찬 이 동네 바로 세종시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